안녕하세요, 웍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로 해보는 아연 무전의 도구입니다. 물론 DIY 작업에 이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사 끝부분은 구리 도금을 해놨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도금할 철사와 접촉시켜주는데 가능한 많은 부분이 접촉되게 해줍니다. 이 용액은 진케이트에 사용하는 아연산염 용액입니다. 구리 도금된 부분에 아연이 도금되고 있습니다. 이 철사의 경우 약 30초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럼 아연 무전의 도금을 하기 위해 아연산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연산염은 300ml를 만들겠습니다. 300ml의 물을 준비합니다. 수산화나트륨입니다. 비누 만드는 재료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은 강알칼리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00ml 1몰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만들기 위해 12g을 계량해 줍니다. 수산화나트륨 취급 시에는 보안경과 장갑,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환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 보안경은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용해될 때 발열 반응이 커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을 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녹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수산화나트륨이 용해된 증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산화아연입니다. 산화아연도 비누 재료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산화아연은 5g을 계량해 줍니다. 이대로 3시간 정도 놔두었다가 사용하겠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알루미늄 파이프에 철 환봉을 끼워놓고 구리 도금을 해놓은 것입니다. 구리 도금된 철에 아연 무전의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아연산염 용액으로 무전의 도금을 하려면 알루미늄과 철 모두 용액에 담가져 있어야 합니다. 알루미늄과 철이 맞닿아 있는데 알루미늄은 아연과 철보다 반응성이 큽니다. 용액 안에서 알루미늄으로부터 전자를 받고 있는 철의 표면에서는 산화수가 플러스인 아연이온은 두 개의 전자를 얻어 철 표면에서 금속 아연으로 환원되고 전자를 내어준 알루미늄은 산화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성립되려면 알루미늄도 용액에 담가져 있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 실버 제품의 변색을 복원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무전회로 구리와 아연 도금을 하고 나서 열을 가해주면 손쉽게 황동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3분 정도 지났는데 조금 더 놔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해서 구리 도금 없이 철에 직접 도금을 해보겠습니다. 표면에 산화물이 있거나 기름기가 있으면 도금이 안 됩니다. 도금 전에 반드시 제거해줘야 합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접어서 도금할 소재를 감싸주겠습니다. 알루미늄 호일과 소재가 제대로 접촉되어야 합니다. 접촉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얇은 구리선이나 철사로 묶어주면 됩니다. 도금이 끝나면 바로 물로 헹궈줘야 하는데 제대로 헹궈주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로 해야 합니다. 황동 브러쉬로 문질러 보겠습니다. 도금 접착 강도는 괜찮습니다.
구리 도금을 하지 도금으로 사용하면 도금 접착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하지 도금은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연 무전의 도금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 도금 없이 처리해 바로 도금한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처리해 바로 도금한 것도 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연산염을 만들어 아연 무전의 도금을 해보았습니다. 만들어 놓은 아연산염은 보관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연산염을 만든 수산화트륨과 산화아연은 수제 비누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비누 만드는 재료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DIY 아연 무전의 도금으로 괜찮은 방법이라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